안녕! 유라! 토니예요! 토니, 그거 알아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OX 퀴즈가 있대요! 아, 그거 봤어요. 흔한 남매가 하는 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던데? 그거 유라는 다 알겠던데? 유라 못해! 무슨 소리예요? 유라 한 개도 못 맞춰. 좋았어, 그러면 우리 OX 퀴즈로 상식 대결을 해보자! 그래, 대결을 할 거면 우리 벌칙을 정하자. 벌칙이요? 벌칙 어차피 토니가 이길 거니까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사주기? 응. 오케이. 예! 자, 그럼 유라가 먼저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꿀벌은 의사소통할 때 삼자 춤을 춘다? 아니다! 응, 맞지. 아니다! 아니다? 예스! 끝! 끝! 꿀벌은 의사소통할 때 삼자 춤을 어? 춘다. 어, 나 X 눌렀는데. 어, 나 X 눌렀는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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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러서 탈락. 토니 가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포유동물은 치타다. 네. 오케이. 침착해. 1번은 암컷이다. 잘못 눌렀어. 아니, 내 뇌에서는 O라고 누르라고 했는데 이게 시스템 오류. 시스템 아주 오류. 아주 당당하게 X를 누르셨잖아요. 아니, 파란색 시스템 오류 떴어. 1번은 암컷이다. 아주 오류. 당당하게 X를 누르셨잖아요. 아니, 파란색 시스템 오류 떴어. 자, 해설을 한번 볼게요. 1벌의 성별은 암컷이에요. 같은 암컷인데 여왕벌은 여왕벌. 네. 1벌은 1벌. 고장난 거 아니죠? 땡벌은 땡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의 상식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상식으로 도전하는 거. 문화 상식 갈게요. 와인을 정식으로 하면 발이 싸. No! No! 오케이. 아기 공룡 중에 없는 육식공룡이다. No! Brachiosaurus! Brachiosaurus! Yeah! 둘리만 육식공룡이에요? 형제 관의 무기, 관우. 청룡을 또. 맞아! 맞아! 오케이, 세훈이 맞췄어! 세훈이! 아카데미상 가정마 알파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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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치노. 자, 괜찮아. 지금 세 문제 맞췄어. 5등? 자, 아카데미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월트 디즈니예요. 과연 유라는 어떤 상식을... 유라는 동물 상식으로 가겠습니다. 아, 동물 상식 어려울 것 같은데, 유라. 과연 유라는 몇 개를 맞출 수 있을까? 있다! 유라 끝! 유라 끝! 동물은 혈액형이 없다? 오하면 없다는 뜻이야. X를 해야 있다는 뜻이야. 이게 한 3초밖에 시간을 진짜? 안 주니까 당황해가지고 이 사고가 돌아가질 시스템 않아요. 시스템 오류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번만 기회 더 주시면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왜? 게임은 게임. 그래서 게임은, 게임은 게임. 그래서 유라 방금 빵개. 아까 문화 상식을 했으니까 이번에 스포츠 상식 갑니다. 김연아는 피겨. 예!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한일 월드컵 맞죠? 한일 월드컵. 한일 월드컵. 세계 최초. 박희성 맞죠? 진성팔! Do you know 진성팔? Do you know 진성팔? 예스! 스포츠 레드컵 경고를 내야 퇴장이죠, 퇴장. 유라 퇴장. 한국이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조건도 아니죠. 복싱에서 경기를 포기해서 물병을 던지 아니죠. 수건을 던지죠. 하얀 수건. 한복을 입는. 오, 잠깐만. 왜 이렇게 잘해? 오, 이제 세 명 남았어. 올림픽 금메달은 진짜 금이다. 진짜 금이지. 왜냐면 씹어보잖아. 아, 뭐야. 아, 진짜 금 아니네. 올림픽 금메달은 진짜 금이 아니에요. 금메달은 은메달의 표면에 6g의 금을 도금한 것이라고 이건 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러면 나 금메달 안 타. 은메달인 거잖아. 원래 은메달인데 겉에만 금칠한 거잖아. 도금메달인 거죠. 그러면은
6문제를 맞췄어요. 토니가. 그러면 이제 괜찮아. 유라는 이제 11문제 맞추면 돼. 너무 쉽다. 제법인데? 잠시만. 내가 유라 잘할 수 있게 길을 북돋아 줄게. 부탁드려요. 뭔가 왔어요. 똑똑해진 것 같아. 토니의 두뇌를 장착했어. 네. 과연 무슨 문제가 나올까? 마녀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 오, 위치 에너지. 호주의 돈은? 시드니! 호주머니! 호주머니! 소녀시대가 맞는지 물어볼 때 하는 말은? 소시지! 만두장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속타져! 넌센스 쉬워! 자, 남에게 먹여야 맛있는 것은? 골탄! 형이 좋네. 마지막! 에이미 혼자 남고. 와! 유라 1등 했어요. 다섯 문제 맞췄는데 1등으로 게임이 끝났으면 이거는 1등 점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요. 그러면은 이거 플러스 다른 상식에 도전해서 추가 합산할 수 있도록. 대신 상식은 내가 고른다. 오케이. 스포츠 상식, 유라 스포츠 잘 모르는데. 유라 할 수 있어. 지금 토니의 두뇌를 장착하고 있다고. 맞지? 감사합니다. 이제 맞췄고. 그렇지. 뭐야? 그렇지. 한 문제 맞췄어. 토니가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훌륭해. 역시 토니의 두뇌를 장착해서 여섯 개나 맞추네. 잠깐, 토니의 두뇌를 장착하고 넌센스를 잘 풀었으니까 이거는 센스가 없는 거 아닌가? 좋아. 그렇다면 토니도 넌센스다. 정신을 분란시켜야 돼. 내가 갑자기 결혼을 가정을 이루면 꼬꼬댁이죠. 꼬꼬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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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생머리야. 생머리. 무파마 탕면. 무파마 탕면. 하나 안 한 무파마. 생머리. 무파마. 걱정이 많은 사람이 우리는 사람은 걱정이 큰일이다. 아 이거 너무 문제다. 이게 쉽다. 장면 좀 볼까? 소가 없는 나라. 소고기 무구. 내 키보다 크면 키 위. 키위, 내 키위. 진짜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도 능력이다. 내 키위 1등. 종합상식으로? 돌보예요. 아니죠. 그래도 13등 했어요. 두 문제나 맞췄어. 토니가 지금까지 17개. 11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넌센스 문제 한 번만 풀 수 있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어쨌든 유람 포기하지 않아. 눈 중에서 가장 반가운 물은? 선물! 소녀시대가 맞는지 물어보지 않는 말은 소시지. 여기 아까 나왔던 거잖아. 맞았던 건데. 사람 등쳐먹고 사는 사람. 안 맞아, 안 맞아. 미스라 깍둥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는 캔버스. 길 가다 나무를 주우면 우드드블. 나무를 드. 영어로 하면 우드. 네. 김밥이 죽어서 가는 곳은 김밥촌. 김밥 나라. 김밥촌. 토니 진짜. 1등 했는데. 뭐야, 여섯 문제 막 이번에 여섯 문제 됐어. 종합상식 어때? 이기고 싶어 유라. 천연 고무 나. 나무는 나무의 스웨그로 만든다. 맞추네요. 월드컵은 2년마다 열린다? 아니다. 4년 아닌가? 머리카락으로 혈액형을 알 수 있다? 오. 진짜? DNA. 대박. 유리원주는 메이저리그에서 평균자 책정 1위를 지켰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오,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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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알파치노다. 알파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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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치노. 자, 아카데미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월트 디즈니예요. 토니 때문에 헷갈렸잖아. 유라 이번에 그래도 열 문제나 맞췄네. 유라 열 문제 맞췄는데 한 문제를 못 맞춰서 유라는 총 16문제. 다행이다. 토니는 17문제를 맞췄어요. 아까
나는 유라가 따라올까봐. 아니 토니가 마지막에 했다고. 헷갈리게만 하지 않았어도 유라가 계속 갈 수 있었는데. 약속대로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유라가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많이 사줘. 유라와 동화 친구 구독 누르고 재미있는 동화 들으러 와. 유라와 동화 친구. 하나만 골라야지. 안돼. 유라 돈 없다고. 토니 토니 진정해. 그래도 같이 대결하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좋다. 이기니까 더 좋다. 다음에 내가 이길 거야.